그리고 보통 이제 연말에 시상식을 하는데 말이죠. 네. 우리들은 연초에 시상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한 시상식에 밀려서 우리 같은 이 지방 시상식은 이제 죽는 거죠. 마을 연기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상을 받게 될지. 문제는 우리가 연락도 안 했고 어디신지도 몰라. 그 파티 가버렸습니다. 그 찾아가야죠. 아, 서프라이즈로. 김상호! 오랜만이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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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사랑! 자! 청춘아, 내 청춘아! 반갑습니다, 삼촌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소감수다 마을 시트콤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연기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상을 받게 될지. 자, 계속해서 네. 우리 마을 시트콤을 빛내주신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분이 또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야, 저렇게 어떻게 눈물 연기를 자연스럽게. 네. 쟁쟁하다, 쟁쟁. 실제 배우도 못하는 거 사실은. 자, 남자라는 이유로에 출연했던 우리 그 김병숙님의 그 감정이 가득 담긴 그 명연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제주 마을들은 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누구? 변사, 변사. 아이고. 아, 근데. 아, 잘했어, 이거. 저... 남녀 유별. 이건 이제 바꿔줘야 돼. 아, 이제 남녀 평등 세상이 와불고, 양성평. 끝! 짝! 그 옆에 이거 집에서 밥이나 자네. 끝! 말고 눈이 마셔! 빵빵빵! 탁!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똑같은 세상에 사람. 저 역할이 나오고 그 여자 문제잖아. 그렇죠. 여기서 말려서 이거 지금 내가 밥이나 잘 소화하셨어요. 근데 변산 창부 형이 낫긴 하다. 아, 정말? 네, 고마워, 고마워. 우리 형님은 하루방 형이 제일 좋아. 아이, 아이 딱히 가만히 있어봐. 양말은 무상 가정 암수고 안개. 양말은 당신 혼자 차장 신으면 될 거 아니까. 양말 저게 지금 나가 지은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연기 잘해요. 집에 가정은 이상 누가 더 나? 나도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바쁘다게. 확 거정을 해면 거정해야지. 그건 뭐 말이만 한 게. 확 거정하게. 실생활이 실생활. 네. 연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저 그대로 나오잖아 지금. 네. 양말 가지고. 아니 우리 규인 역할은 모두 연기를 잘 하더라고. 철없는 아들, 철없는 아들. 네. 아, 유일하게 대사가 또 있었죠. 고기 맞죠? 아이고 아들이나 아방이나. 어? 확 때리고 싶어. 아, 네. 딸만 진짜 그냥. 정지하면인가요? 정지하면 할머니들 가서. 할머니들이 미동이 없어요. 삼촌도 미동이 없어요. 정지하면인가요? 로봇 연기. 자, 이거 길에서 만났는데 로봇 아, 이거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 그런 남자들 있어요, 진짜. 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시게 땅에 확신 바른 축단인 저. 아이고, 삼촌. 아이고, 넌 어디 간 왕씨? 각시도 본 척 아니여. 아이고, 각시 그 삼촌들 하나는 앞에서 각시 아는 척이 됩니까? 게 아이고, 그... 배소리를 햄쳐. 옛날 어른들 무다정이신 거예요. 아이고, 서로 떠나서 걸어다니고. 그게... 예. 옛날에 아, 그랬단 말이야. 팔짱 끼고 있는 게 뭐죠? 손잡아. 그런 편이냐, 걔도 각시한테 아는 척을 해사주게. 아이고. 제 삼촌 그 여자 삼촌도 걷지 하실 때 그때 역떨어진 걸로 갑니다. 바로 삼촌. 무람 짓자.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각시 불쌍해요. 어땠니 좋고. 자 이제 바다를 보며 자신의 삶을.
아이고, 방사타 연소. 방사타 연소. 대체로 캐도 이제 서방하고 아들만 비는 거 아닐까? 강. 잘 되게. 그렇지, 그렇지. 예, 버릇. 충정요법을 쓸 수밖에 없어. 네. 집을 나가버려. 누게 가마시. 아, 어멍이 집을 나가버려. 나가마시. 어서 봐사. 아이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주게. 나가버려. 아주 변세가 꼬셨구나. 예. 밥도 못 졸려 먹고. 아이고, 굶어 죽지 않게 나가버려.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도무기 어멍 어디 가세요? 손에 양말들. 양말은 왜 벗으신 거죠? 아니, 각시 첫째 너니까 저거. 신발을 신고 나오셨습니다. 동네방네 다 쳐져요. 그럼 영희야, 버릇을 고칠까 말까라. 절대 받지 마세요. 받으면 안 돼. 저 얼마 다정해. 그럼 밥도 해줘야 되고 게. 어떤 걸 끌고 가게. 아이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요. 아이고, 우리 죽어. 아이고. 아이고, 나 이거 참. 저 양말. 나오시는 막 좋은 거야. 어, 이제 와.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눈물 흘려버리더라고.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막 귀하게 키운 가르쳐준다.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어, 저 연기를 완방히 끝내버렸거든 저거. 대단하시다. 어. 아, 이거 쉽지 않네. 약간 억지스러운데요. 이 눈물 억지스러우니까. 아니, 저거. 그리고 이분은 왜 계속해 마루에서 살죠? 그러니까. 방이 있는데 마루에서 생활. 계속해서 양말도 안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마루에서 살아요. 양말은 손에 있는데 양말. 마루에서 먹고 자고 밥 먹고. 방이 다 있을 텐데요. 여보. 저기도. 자, 마루. 자, 세 식구 마루에서 살아요. 끓여 마. 보일러만 고장. 다른 사람한테 세줬나 보죠 뭐. 아, 아빠. 밥 차린 거 맞아고 반찬도 하나 없이 이리품만 해와. 아이, 형 내 책에 점점. 아, 좀 여보, 너 드셔보세요. 아이고. 밥도 기가 막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빠. 내 밥으로 나도 배고파. 밥 좀 줘. 아니, 넌 밥. 대적의 경 밥. 아, 나도 밥 좀 배고파. 아이, 그럼 알아서. 아, 저 학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알아서. 그거는 여보, 요거이 저 동욱이 조동이 우리 니 나강이 기가 막힌 데나 알아본 데서 거기 가그네. 밥 먹고 그냥 우리 영화 방 오게. 저 동욱아. 네. 이거랑 저 이거 맛 좋은 거. 어, 동욱이 내복 네. 입었네요. 아, 내복. 아, 네. 듣겠네요. 내복. 맞지? 아, 여보, 그릇사. 아, 여보. 아, 무슨 미역국이야. 나도. 아니, 세연이 내 가정에 함께 해야지, 아빠. 함께가 아니고. 나도 아들을 안 데리고 갑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시트콤 세상 최초로 이렇게 밥상에서 끝나요 드라마가. 이건 정말 그 드라마계의 아주 획기적인. 야, 아, 획기적인. 야. 근데 아 진짜 뭉클하네. 진짜 그 아까 카메라 보면서 예. 혼자 이렇게 편지 읽는. 아, 그, 아 그, 정말 예. 그분 대단한 대단. 감정이. 예. 어 눈물이 그, 흐름. 아니 그는 대사를 한번 쫙 건데 건데 예.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그 신랑이나 아들이나 똑 경은대너더라고. 아 실제로 하시네. 어 실제로 아, 경은대는데 둘이가 여름에도 보면 반수만 입엉 시랑인 너그네 테리만 보는데 거딱 움직이지 않은데. 근데 방송이 뭐? 아 방송이 뭐? 아 아니 거기 그 좀 방송을 보는 좀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좀 네, 네.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자막 처리요? 네. 아 네. 그러면 저 예 선생님 그 완전 불량 남편으로 나왔지 않을까? 예 불량이라기보다는 좀 가부장적인. 저 이 시트콤이 안에 저렇게 있지 사람이 아니 지금. 너무 연기가 몸에 배어 있어 보란다. 연기가 몸이 배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이게 생활살인이래. 경호나 생활살인이라. 집에서 경호는 거 아니야. 집에서 경호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 아 저형 막 저들만 배 부분이 아니고 마지막 아, 부분. 난 사람 난 우리 동네 가도 사람이 자크 되는 건 우리 이장님이 다 알주게. 아니 걔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 게 아니고 그. 텔레비전 영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 이후에 영 보면서 저 촌에 가거나 이런 건 뭐라는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반응. 연기가 네. 엄청 들어버릴 때나더라고. 엄청 들어버릴 때. 연기가 들었다. 연기 안 들을 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길에서 이렇게 부인을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옆에 있잖아, 옆에. 근데 진짜 옛날, 있습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네 보면 지금도 봐봐. 진례형 다니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 남자 어르신이 앞에 가고 뒤에 따르니 예편 삼촌들이 뒤에 따르네. 예편 삼촌. 경호당 진례에서 누구 만난 인사고 걸 땐 또
옆에 삼촌은 뒤에서 또 기다려. 영상에 기다렸당 출발하면 또 고쳐. 참 그 거리를 그걸 뭐 법으로 정해주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 경은 아니에요. 딱 그 거리가 한 3.5m에서 5m 사이라.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네요. 그 이상도 벗어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참 신기해요. 요즘엔 거의 없는데 네.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아, 어쨌든. 네. 자, 그나저나 이렇게 또 연기 잘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트로피를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저 강창보 변사께서 다녀오셨죠. 야, 과연 집에 이실 건가? 이실 거냐? 아, 만났느냐? 네. 그건 걔, 화면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 네, 네, 네. 과연 만났을까요? 잘 전달했는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양 우리 각시 처자근에 요거 이 화장지. 야, 이거 대본감이 양 얼마 엄청 싸십디다. 이게 대본감 뭐고 혹시 마을 어르신들이랑 못 쳐주면 양 어르신들한테 이거 드려 그냥. 이거 오늘 못 쳐준다 이거 집이 못 갑니까 이게. 아이고 삼촌들 노람수가. 아이고 삼촌들 오랜만간입니다. 예. 아이고 좋은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하영 닦구나 마시게. 각시 들어왔어. 아이 각시 쳤지 못했네. 아이고 좋은 아버지. 양 저 어떠냐? 우리 각시 못 붙디가. 내가 각시 우리 입다 놓은 이제 안 보이던데 어디 갔나? 보시게 다 들으니 너 술 먹은 막. 광절도 없게 마음대로 못 살겠군 나는 거 다 하긴 못 살게 굴긴 아님수다. 이게 딱 걸말만 걸어놨다. 나 각시경 못 살게 아님수다. 그냥 한번 전화만 한번 해줍소. 좋은 아버지. 예, 우리 좋은 아버지 이거 해 그네 양 이거 저 예. 아이고 우리 좋은 아버지. 야. 이 빙으로 딱 먹어보면서 신기해 우리 좋은 아버지. 이 빙으로 먹어보면서. 이야. 고맙소. 그냥 각신 들어왔어. 들어왔어라. 아이고 각시 그때에 이때도 못 쳐잖아. 경연에 재우사인에 들어왔네. 이제 냥 잘 사는디. 오늘 온 건 냥 다름이 아니고 그걸 내내 사람들이 밋밋하시주게. 그건디 양 신흥이 그거 한 게 양 최고로 잘했대. 경연에 그 우리 MBC 사장님이 양 연기 잘하는 사람신디 상을 주라 하네. 우리 각시가 요 진례로 내려간 그 해안도로 2층 집 두 개. 저 용기는 줄게. 용기는 줄게. 용기는 줄게. 상기는 줄게. 그, 저. 삼촌 거치 갖고 가. 예, 예, 아이고 그럼 고맙습니다. 그럼. 이야 이거. 양 이거 삼촌들 여기 신한 막 나 서망 이런 양. 양 좋은 아버지. 애가 좋게 좋은 아버지. 죽은 아버지 끝발 하고 올립서 양 아까 이 빙으로 딱 먹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아 이거 좋다 이거 참. 야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집에만 이시냐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화 안 받아 수가. 야 이거 오늘 못 쳐주면 이거 무조건 전달하지 양.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벌어? 막 뭐 먹을 거야? 아니 요 위에 나 칠했거든. 한 저 100m? 200m. 200m? 200m는 이 집과 아니 뭐 아니 저뒤 막 뭐 들른 감신디 여보 여보. 아니 연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 아니 여보. 아이고. 아니 진짜. 이거 봐. 자 이거 잘 봐봐. 밥상 거부상 얘네 딱 됐잖아. 야 이거 소감수다. 꼭 MBC. 자 이거 예 드립니다. 딱 잡고 예. 좋은 추억이고 좋은 경험이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랑이 연기를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잘한 이면은 뭐냐면 그 실상 그대로. 아, 응. 이 밥상 거부상을 우리 와이프한테 딱 이렇게 손에 심져줬습니다. 자 이걸 해서 오늘의 저희 임무는 완성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각시 말 잘 들으세요. 가다가도 떡이 나와요. 예. 자. 야, 마을 분들이 아주 그냥 스타 되는 스타. 야, 나 딱 걔네 뷔페에서 딱 들르고 딱 가니까 요구르트 사 가지고. 예, 가니까 저 옆에 삼촌들이 딱 가자. 야, 너 어땠니 여기 왔으니? 어. 야, 그럼 각시 처자저씨냐? 또 각시 처지러 왔대. 아. 아이고 잘 왔대는 막 해네. 우리가 이제 저 트로피 주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찾아뵙고 또 선물도 뭐 꼭 비싼 거 아니지만 진짜 과감하고 휴지 하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대로 전달이 됐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말이죠. 그동안 이제 시트콤을 하다 보면 예. 조연인데도 굉장히 좀 캐릭터가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분 있었죠. 네, 여러 명 있었죠. 주연보다 훨씬 더 강한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특별하게 시트콤을 빛내준 분에게 날라리상이라는 걸 좀 준비를 날라리상. 네, 네. 근데 네. 딱 느낌에도 오기는 오는 사람이 오죠. 네. 네. 자,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탈락함 때 다 소문 나선 게 어디가 허준이 우는 소리 들은댕기지 마랑해. 놈 신경 쓰지 말고 형이나 잘 삽서. 그거 우리 남편 말이 맞죠. 괜담도 아니면서 동네 선배면서 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됐어. 꼬박이 꼬박이 나 혼자 먹어. 자 혼자 먹어. 아유 걔는 그 남은 여생을 어떤 살 거라 어떤 살 거라. 아이차 실례합니다. 아이고. 별빛이 내린다. 누구겠다? 누구 제자 본 적 있습니까? 야, 나 너 이리 와. 어머 이비주얼 이거 뭐야 이거 현실이야? 이건 뭐야? 남자야 여자야? 이건 뭐야? 어머? 너 동네 하루방들 다 고사당 돈 다 뿌려먹고 있지 너? 아니 누구신데 예의 없게 반말하고 그만 있어 그만 있어 그 조동의 고만 다당이다. 어머 어, 저, 진짜 이게... 재수없어. 야 너 어디 가나? 야 너 어디 가나? 야 야 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날라리상의 주인공 축하합니다. 네, 시통계 쇠별 장혜진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화사해졌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시상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퍼를 착용을 하고 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과하네요, 이 털? 퍼가. 그나저나 이제 상을 받으러 왔으면 네. 뭔가 트로피나 상패 이런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려야죠. 심지어 꽃다발이라도 아무도 드려야죠. 우리 그런 꽃다발 따위 없습니다. 없어요. 제작비를 다 썼어요. 그보다 네. 상도 좋지만 날라리 상에는 막 그닥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제 역할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상을 주신 거라 생각을 해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근데 장혜진 씨가 실제로 저기 연극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 정말요? 5년째 하고 있어요. 배우 배우. 아, 네. 어디 어디서 활동을? 아, 극단 그녀들의 AM이라고. 그녀들의 AM. AM.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FM을 안 듣는 여자들. 오전에만 모입니다. 오전에만. 아 그래서 네, AM. 그래서 AM이에요. 그럼 오후에 모이는 거는 PM. PM이지. 그렇죠. 나는 그래서 라디오를 AM만 듣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 오전에 뭐 저는 AM, FM 다 좋아합니다. 그 연극하는 그 경험들이 네. 이렇게 시트콤에 나왔을 때 좀 도움이 되죠? 아 도움이 되죠. 네. 저는 사실 원래 시트콤 배우를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 소감수다의 마을 시트콤을 통해서 제 꿈도 이뤘고 또 네. 좋은 분들과 함께 연기하게 돼서 아~ 너무너무 네. 좋더라고요. 꿈도 이루고 욕도 많이 먹고. 네. 네. 아 욕먹은 거는 뭐 제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네. 진짜 연기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네. 아 그래서 뭐 오늘 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저 혜진 씨가 특별한 걸 또 준비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아, 여러분은 아~ 저에게 빈손이었지만 저는 네. 여러분께 사랑을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네. 준비해 왔거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자기 이름과 함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예. 네 정답을 아,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우리가 맞추는 겁니까? 그럼요. 뭐 상 있는 겁니까? 상 있습니다. 아 예. 아. 자 그럼 다들 준비가 되신 걸로 예, 알고 예, 예. 예, 첫 번째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트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는? 정답. 대사? 땡. 아 대사요? 본인의 이름을 아, 말하라고 했습니다. 창보. 아. 창보. 소감수다. 땡. 송동우. 양. 땡. 뭐지? 뭐지 그러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소감수다 프로의 소감수다. 경보. 변호가. 경보. 무사. 땡. 아, 우리 작가님은 아실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썼는데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정판사. 정아. 아 송동우. 동우. 몇 개라. 땡. 아 성웅. 성웅. 어허. 어허 땡. 아.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어 이거 힌트 좀 드려야 되는데. 세 글자. 아이고. 아이고 정답. 이야. 그래요?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늙은이가 오래 살았네 이거 어느 년에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그 발다 진짜 좋네 아이고 그 밥은 마냥으로 드시다 지는데 좋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귀여워 일단 탄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대사의 시작과 끝에 네, 무조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희노애락에 다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맞추신 김성웅님께 선물을 아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주세요.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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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문빼 바지 입고 열심히 또 말을 다니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제주도 분들 또는 우리 촌에 가면 우리 삼촌들이 네. 아이고가 자주 나오긴 해요. 그 아이고, 뭔가 아이고. 옛 이야기를 그쵸. 하려든가 그렇지. 좀 소연을 하든가 네. 한탄할 때면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야야, 아이고야야, 아이고. 나 둘째야야, 아이고야야야, 이 팔뚝보라야야. 아이고야야. 아이고야야. 아이고 이 시원한 얘기야. 아이고 이거 퀴즈 맞추난 재우 이거 몸 빼고나 전에. 아이고. 아이고야. 또 맞추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라도 고맙수대는 사이. 고맞추면 또 몸 빼줄 거라. 아이고. 다른 디자인으로 드릴게요. 자 일단 맞췄습니다. 자 예. 좋아요 좋아요. 자 네. 좋아요. 이제 김성욱님이 1점을 먼저 얻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트콤상 경보 엄마는 몇 명이었을까요? 야 이거 세요 이거 어려운데요. 경보 엄마?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경보! 경보! 본인 자신을? 4명. 4명? 땡! 성웅! 성웅! 6명. 6명! 띵동댕!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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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아들아 이거 내가 어느 뜨고 이거 밥이라도 먹읍서 개 이거! 아이고 시끄러 참으로 짜나 진짜 나 진짜 막아야겠다 진짜로 아이고 너도 같이 일어나라게 이거 아이고 뜬거다니 이런 아들들 풀리나 이거 해봐그니 아 딱 바쁜데 또 누구 전화 씨 아 또 어머니 또 무사 아이 진짜로 뭐랜 사옥해 아이 나라도 시간대 성음이 될걸 무사 경 바쁜 아이한테 경 꼭 시키자니 하신 거게 그건 예 어머니 이디 저 꿈도 하인 죽게 했는데 이거 밥 풀어먹게 마시게 밥 풀면 뭔 먹은 거지 인게 그러면 나 이름에 이전을 영 시켜주던가 마신 게 아 좋다 경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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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어머니 들어가니 경보야 예 아이고 그럼 못 가 이거 얘야 경보야 얘야! 야, 여디 귀 막아서. 얘야! 아이고, 귀 안 막아주다, 귀 안 막아서. 아이고. 환자 오라기에. 그 김치를 담가면서 가무신 소리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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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똑같으니까 이거 형수님하고 커플로 입으면 됐구나 이거. 아이고. 아 여섯 명이구나. 다른 디자인으로 준비한 줄 알았더니 같은 나는 디자인이네. 그냥, 나는 쇼 보지 않았고 그냥 찍었어요. 아 여섯 분. 대단하신데. 대략 왜냐면 제가 대본을 썼으니까. 아. 자 이제 세 번째 퀴즈. 나머지 분들이 좀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파이팅을 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동명리 시트콤에서 악단장님이 밥을 먹은 횟수는? 와 이거 밥 먹으냐? 전화 찬스 없습니까? 전화 찬스 드릴게요. 전화 찬스. 악단장님께 전화 찬스 드릴게요. 야 이거 어려운데요. 정답. 정답. 다섯 번. 아 땡. 정답 말고 본인 이름을 외쳐주세요. 경보. 경보. 다섯 번. 다섯 번 땡. 장보. 장보. 그럼 나 여섯 번 해줘. 여섯 번. 땡. 동무. 삼시세끼 세 번. 땡. 경보. 경보. 일곱 번. 땡. 정점 정답과 뭐라고 정답. 또 오, 가나요 또 가나요 또 안 나온 숫자 안 나온 숫자 안 나온 숫자 또 가나요 정답 네 번 또 가나요 네 번 정답 야 이거 네 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사이고 잠깐만 잠깐만 봐 아니야 이거 안에 있어 아니 봐봐 동명리 표 한번 돌려봐 우리 집은 맨날 장조림 뭐 캔이나 뭐 이런 거 이러거나 사다 먹고 아 제발 좀 찌개 좀 보글보글 끓여서 그냥 김치찌개 됐든 된장찌개 됐든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응? 내가 맨날 살림만 하는 사람이고 공깃밥만 맨날 시켜 먹어서 아무도 호박만 먹는 야 김치 맛있다 김치 새로 담았나 봐요 아이고 저도 저기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는 밑반찬도 좋고 김치도 잘 먹고 그랬는데 아이고 실뜨고 실뜨고 아이고 미안하다 나들아기 아이고 철루시 늙으니 경고라 졌죠 어떤거니니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아이고 여보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아이고 김치 맛 좋은 건 참 잘 나라 이거 딱 두 포기 담았어요. 아 이거 나 줄라 싸놓은겨? 아 잠깐 강철 씨 좀 더 들어가게. 저 소리가 안 들어온다. 밥을 몇 번 먹어. 마지막 문제 내드립니다. 네. 예. 자, 이 문제는 우리 송동욱 씨가 굉장히 유리한 문제입니다. 좋았어. 감삼리 시트콤 아기돼지 삼형제 중 송동욱 MC가 넉동뱅이 하다가 사기 당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야. 금액 그때 막 나왔어요. 이런 앞서는 아. 아이고 똥 잡아. 사람 깨끗하게 아이 진짜. 아 지금 몇 시인데 총을 타냐 말이야. 너네 형들은 다 어디 갔나 그 큰 그 거고 조군 형하고 그보다 그 행장들 꼬진 아신디 부름수가 아방이 그냥 이러면 존단이야. 짜자자자. 존. 잘 되네 너는 좀 잘 되네 나가 너리하니 못 뛰게 하는 소년놈 새끼야 내일 나가면 사장님 봐 에이 직원들 나가야지 아~ 제주 전통 놀이 아~ 그 어머 배 안 내카음에 어떤 고치 해보고가 아 좋죠 해보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고치하면 돼 오 재밌겠다 야 형 성님 성님 저 준비된 거 일어나 하고 없어 자기 없으기 자 막판 일어나 이번에 이기면 우리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아싸! 으아! 본인이 했대는 뭐 잊어버리죠 잊어버려 네. 이런 대사들은 즉흥적으로 나온 대사들이라 잊어버립니다 아니, 대사가, 경고. 대사가 없었어요 대사 5천원 땡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만원짜리가 왔다갔다 했는데 그때 5만원에서 네. 8만원 사이입니다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복잡하다 아, 6만원 동욱 7만원 5천원 정답 야! 아 숫자에 비슷한 넣어서 하더라고요 뭐 뭐라고 해 숫자 같은 거에 넣고 역동백이 아 역동백이 역동백이 그걸 했는데 글쎄 뭐 장난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돈을 좀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냥 돈을 다 좀 털렸습니다 돈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저는 계란 얼마 찍이냐 1년 아
저는 7만 5천 원이요. 찍었는데. 찍었는데. 맞췄어. 찍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님께도 몸빼 바지가 선물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장혜진 씨가 오셔서 또 우리가 준비한 상도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퀴즈도 내주셔서 재밌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 시트콤 할 때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네. 마을에 아, 많은 분들 써줘야 나오는 거지. 뭐라고요? 우리 성웅 작가가 써줘야 나오는 거. 언젠간 사기꾼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도움이 되면 도움이 사기꾼의 되면. 강림. 아, 사기꾼 말고 이게 폭넓은 연기로 인사를 네. 좀 네.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새해를 맞아서 우리 소감수다 연기대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2018 소감수다 우리 연기대상 하이라이트 마지막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주 빛내준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또 시트콤을 빛낸 우리 경보 어머니 예. 중에 한 분이네요. 네. 예, 여섯 분 중에 한 분. 그렇습니다. 이제 막 촉기도 힘들어. 네네. 이제 어멍들이 하도 이 도내에 있어가지고. 네. 야. 그 중에서도 어쨌든 다 잘하셨지만 이분이 가장 또 연기를 열심히 하셨기 예. 때문에 아마 뽑혔다고 생각을 하죠. 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 프로 연기자다운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우리 진옥선 삼촌의 명장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 못 듣고 나 이제 버청. 아이고 아 진짜 버청. 아 슬픈 일 못 듣고 다 겨우 이게. 일 슬프면 어떡할 말고 야맹이나 해다 죽이게. 아이 촉촉한 맛을 그냥 혼자만. 어느 그 촉촉한 맛을 하게 이거 이 깔끔한 한 덕불 많은 한 밭 이게. 아이고 저 노비라도 빌어거나. 노비면 돈 셔게. 그건 예 어머니 이리 저 꿈도 하인 죽게 내는데 이거 밥 풀어버게 마시게. 밥 풀면 뭔 먹으면 사지? 바로바로 쳐 대사를. 일전을 좀 시켜주던가 마시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네 말 걷는 게. 이. 아 닮은 여 펜션이라도 오나 얘기는 이리서 먹으면 살면 되죠? 에 빈들빈들 놀래만 댕기는 놈이 어떤 허영 펜션 허영 무식 허영 어떤 허영 돈 벌 거라? 아니 난 아무도 그러니까 대사를 바로바로 쳐. 바로 쳐. 아 기어나면 기면 어머니 혼자 이리다 일럴 것 봐. 나만 하면 살 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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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 속의 결 어머니. 예, 예. 가라, 잘 가라. 돌대기. 돌대기. 아우 진짜 맞이 보네. 아돌로 아니 구애가 엄청난 거라 저거.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예, 예. 청소하시나 봐요? 예, 어디 감수 아침부터? 아 그냥 집에 있기 마누라한테 그냥 민망스럽고 그래서 연습이나 하러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고 예. 저 남자가 이리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죠. 그거야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얼굴 많이 상해 수다기. 그래요? 겨우 저 네. 공복에 아침에 나팔 불고 경험이 속패죠. 그냥 이런 거. 아이고 이틀이면 이제 호러 남은 거. 쫙 먹어줘. 소리가 달아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잘 먹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없어. 예. 이거 다 달아놓고다. 예 예. 걱정 마서 경보 47만 원 달아나시나. 화이팅! 예, 예. 화이팅! 됐어. 아 겨우 거 오늘 내로 다 먹읍서. 유통기한 오늘까지 오늘까지. 도가집이다 예, 금방에. 화이팅! 아이고 잘 됐지. 아예 풀어 먹었지. 아이고 이제 두통 다 나가마신 이거 어디 벌지 이거. 직장 어서 가시. 예, 예. 일 안 된 게 없어. 뭐 일거리도 지금 없어가지고. 개빈 고마시오라. 예. 저 우리 어멍신들한 곳지마랑 예. 그건 저 우리 밭뒤에 지금 막 일이 좀 밀려있신디. 요즘 마침 일자리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유 예, 김초. 아이고 예. 자 김인경 하는 걸로 해. 예예. 예. 우리 악단장님은 저렇게 하면 진짜 일자리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얼굴이 굉장히 불쌍해.
가방도 안 가져가. 저 가방도 안 가져가. 엄마 혼자 일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모종신 거? 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서울 아저씨 옵디가. 예예예. 예. 아이고 어떤 게너 집디가게. 아 그냥 어머니 밭에서 일하시길래 뭐 하시나 싶어서 그냥 왔어요. 아이고 아들로 하나 신거 놓고 도망가 불고 양 일 실패. 이거 나 혼자 허재는 난 기계도 없고. 아우 나 이것 때문에 욕 엄청 먹은 맛이야. 이거 나온 다음에 돈도 제 일도 안 하는 게으름뱅이야. 우리 제이도 어머니의 현실이라고 되게. 아이고 아니오다. 어떤 할 거라. 예, 이 정도 밭은 제가 일도 잘해요. 반나절이면 됩니다. 정말 나 살면서 정말 우리 악단장님처럼 삽질 못하고 일 못하는 사람 처음 봐서 진짜. 아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일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저 뭐 어떻게 안 해봐. 안 해봐. 저로는 일 시키지 않으면 일러는 학교를 댕겨야 돼. 제가 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영 아니야 냄새다 헛구만 영행감. 삽질 몇 번 안 했는데 돈 주네 벌써. 아니 저건 중간에 잘린 거고 돈 영 쥐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얘랑 가게 마침이 쟤랑 집이. 그럴까요? 예. 일 잘해 좀 고맙습니다 얘. 아니요 이제 잘하기 뭘 잘해. 아니 막 고문하 집디다게 동네. 아 그래요? 예. 그러잖아 뭐 이런 좋은 일이라면 내 밤낮을 안 가리고 할 테니까 나한테 일만 줘. 나 우리 동네 일 다 끄사당 안 했구매. 아, 네, 열심히 안 해줄 때. 그래요.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줘. 우리 거래가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 예. 아니 잘 쓸게. 앞으로도 더 부탁 없구나. 예. 그래. 이래오라니 파서 나하고 붙여주라게. 아들아. 아이고 아이고 미시가 맞은 게 또. 요 파서 나 요거 손 안 올라간 뭐 붙이겠냐 요거 하고 붙여주라게. 우리 어머는 뭐 오나제는 뭐 용시가 용식이 하신 어떤. 아이고 이디 맛은? 아이고 요 헛고 못해내게. 이디 맛은? 요래. 아이고 걔는 아프건 병을 가느라 하는 띠가 파스만 빠스만. 병원에 가자는 돈 신약에 이거 돈 어서 걔네게 이제. 파스만 붙여뜨기면 나사 이게. 어떤 거야 걔는 게 돈도 오신데 병원에도 못 가고 파서라도 붙자고 임시 누기면. 야 이건 기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기네. 말을 못 이은데 말을. 저거 대사 없이 그냥 막 하는 거 아니라. 왜? 도망만 가불고 올게. 이래는 과자 안 거들어주고 어떤 걸 말이라게. 미식이 햄바롱 하는 그 선용이나 있을 때. 아이고 서울 아저씨 경리 일 잘해라 경리도. 아이고 돈도 셔시면 허금 하영 주제네도 돈도 어서 그래. 담배값 허금 주는 척만 해신디. 미식 어떤 것이 돈도 줘서 걔나? 아이고 돈이라는 할 거 어서 담배 함부로 허금값 싹 먹으래. 화금 전주기. 이놈의 형님이 진짜 도시. 이거 오늘 잊어버렸고 아니. 야 이거 진짜 그냥 지금. 아이고 어디가 다른 앞으로 미친이야 이건. 저놈아. 저것들은 저 샷시 갈았다고 합니다. 그날 샷시 교체. 나 오그라져 버려가지고. 나도 좀 마음 편치는 않았다. 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어머니는 그냥 이런 거 찔러주면서 절대 나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하지 말고 자꾸 주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아이고 그만 없어 그만어요. 안 받으면 내가 일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잖아. 그냥 받았어 나도 그래서. 핑계가 따로 없네. 이거 본 동네에서 주누렁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걸 이중으로 돈을 받습니까? 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도와줍니다. 야. 그렇지. 지금 저 민수 형님은 저 장난 한 장면 너무 알았어 하게 이제 나도 왜 이제 동네 사람 이치룡 먼 왕 도와주고 컸는데 나도 정신 촐량 이거 앞으로랑 열심히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들이 정신 촐리케나나 이제 뭔 맛종은 거라도 강 사와서 껴디 막걸리라도 한 잔 상욱하.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온 거 이거 하나씩 드셔볼까요? 아이고 속았수다 들량 오늘 이일 허재나나 막 속았수다. 야 동욱이 밥 먹는 거 나오네. 네. 회사 없이 밥 먹고 있어요. 동욱이가 대사가 없고 출연이 장면이 짧아도 나오는 이유가 밥 먹으러 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금 계속 고기 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4시간 기다렸다가 그럼요. 식사하고 가는 거죠. 너네 못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못하면 너네가 도와주고 다 도멍도멍 살아 옛날부터 그처럼 그냥 살아오는 거 얘기해. 예, 예 맞아요.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자, 저 우리 이번 계기로 인해서 순우름 정신도 안 없고 우리 건배 한번 하게 마심. 네, 예. 예, 예. 제가 건배하면은 순우름 해주세요. 자, 예. 건배! 순우름!
수누룸! 수누룸! 저걸 처음 보는 거였어요. 굳이 악단장님 저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NG를 몇 번 냈습니까, 저걸? 야. 아이고 야. 우리 어머니. 진옥선 삼촌. 야 연기가 이 찰진영이요 찰진영. 대박이십니다. 그럼 뭐 제가 멘트를 보내면 그냥 바로 빡빡빡 딱 치니까 NG 낼 것도 없고. 그냥 생활사네 생활사. 예, 그냥 줄줄줄줄줄줄. 진짜 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할 때 마을 분들 모이고 이런 것들도 우리 그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대세와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무슨 씬을 어떻게 하겠다 딱 하면 삼촌이 전화를 딱 해. 아이고야 무사남식에. 아이고 자기 오락이 네 사람들 막 한나니 다 기다림신데 바로 하면 바로 탁탁탁탁 예 그 대역에 맞게 사람들이 딱 정해져 가지고 야 리더십 있으시네요. 뭐 여 여우주연에 그다음에 FD에 뭐 할 혼자 다 하세요. 야 진짜 연기는 기가 막. 그런 마을 분들의 또 열성적인 참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작할 때도 큰 힘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다 보셨던 것처럼 이 제주도 하면 순우름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공동체 정신. 어, 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그 이제 순우름 정신을 좀 이렇게 후반부에 좀 다루어져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네, 그런 스토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 또 연기 잘한 어머니한테 트로피를 그러면 이제 아들이 갖겠네요. 네, 당연하죠. 네. 네네. 네. 잘 전달됐습니까? 정확히 잘 전달하고 왔고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수업 아 맞다 여기 세워주세요. 으아 야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슈퍼 우리 마을 소식통에 우리 성홍이 형네 슈퍼가 아무래도 아 성홍이 형은 없구나 여기. 아 됐어 아이고 이거 성질인데 이거야 이저 화날 땐 이런 거 시원한 걸 하나씩 먹어줘. 내 이거 뭐광이 말로 행 대화로 허락해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놀려 왔습니다. 야, 아이고 우리 삼촌 택배도 있구나 게. 아 택배하는 거. 삼촌 오늘 저 옥선이 삼촌 보입대가. 응? 옥선이 삼촌. 네. 파티 갔겠지. 파티? 응. 어 전화번호 가르쳐줘. 아 전화로 하면 안 될 거라고 난. 나 직접 찾아가야 될 일이 있어. 파티가 뭔? 파티가. 어느 밭에 간지 몰라. 아, 밭이 하? 밭이 하. 아이고, 큰일 났죠. 이거 어디? 뭐또 하시려고? 아이, 나 모르게 찾아가야 될 일이 있더구나. 전화하면 안 될 거. 김에게 어떨 거라, 김은게? 김은이, 저 이장님한테 간 밭이 어디시냐 물어봐. 다 뒤져서라도 초직구다. 사실 이거 막 반갑다. 아이고, 이 뚱뚱이야. 점심 하나만, 네. 요거. 아니, 맨날 올 때마다. 저 성홍이 형 또 떤디 갔수다. 막 이리 저리 흩어져. 저 밑강이라고. 예. 아이고. 응? 어수다게. 김 나 이거 하나 본강 먹은 걸까. 아, 김 나 이거 하나만 본강 먹어. 이거. 아니 이거면 대현. 이거면 대현. 차에 이수다게. 감수다 삼촌. 추워. 빨리 들어가. 예, 들어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예. 아, 예. 어디 오는 거라고요? 어디 저 감귤 따래 안 감수가? 미강 내일부터 날조사 타주. 어제 비 오나 오늘은 못 타. 우리 그 소감수다에서 예. 여태까지 이제 드라마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 예. 이제 기억에 남는 분 아. 거기에 이제 우리 용리 편이 또 우리 어멍이 탁 우리 어멍 상을 아, 받게 됐다. 옥선이 삼촌. 예, 용식이 형. 옥선이 아, 삼촌이. 경원아. 그 이제. 집이 계신가 해? 그러면 이제 나오지 않으실까? 어디? 이 경주단계? 어. 거기 배려반? 아니 저 슈퍼에 관한 밭띠 같지 내길래 밭띠를 밭띠 몇 개 꺼는 밭 막 한 뒤 하길래 이제 큰일 났죠 생각이신데 아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안 되고 그럼 저 개민 이들 한번 저 경주단 한번 배려보면 알지 뭐 개민이 저 이장님 꼭 수고스러워도 나 보기 전에 영광 한번 봐보세요. 이신지만 예. 나 1위 29다 해. 야,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진짜 이장님 말대로 여기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이장님. 어 20대가? 20. 예! 자! 역시 저는 행운합니다, 행운아. 아. 덕밭주 이 추운 날. 자.
예. 야. 좋다, 좋아. 예. 수고합니다. 알아서 그가. 예. 또, 또 놀려 왔어. 우리 어머니 안 보이 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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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들 오라구나. 아이고, 어떻게 잘 지낼 때가? 어. 아픈데. 아니, 아파. 오늘 기 파티 안 갔어, 나에. 오늘 파티 안 간. 이제 이거, 이제 노래. 아, 노래할 거? 노래하면 들 노람주게 할망들게. 아, 기구나. 할망들게. 아이고. 나 저 기쁜 소식 하나 가져왔어. 무슨 거? 우리 지금 1년 동안 소감수다 프로 했잖아. 예. 응. 거기 드라마를 마을마을 다니멍 했신디. 응. 아, 우리 진옥선 어머니께서 소감수다 우리 어멍 상을 받게 됐습니다. 박수! 박수! 자, 우리 수많은 제주의 어머니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다 팀이 드립니다. 자, 박수. 아이고. 그리고 상품으로 쏘를 또 사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들아 착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야, 상 받았어. 예. 오늘 어떤 거야? 야, 그러니까. 어? 야. 이거 오늘 이거. 이거 어떤 건 날이라 오늘은 소감은 무시경 할머니 소감을 걸을 말이 저기 걸 소감은 이거 영행 지난 막 너무 고맙고 어떤 무시경 고마운 말씀을 드릴 거라. 예, 우리 어멍 아무튼 목 큰 소가수다. 그날 촬영을 전환하니 예, 올리도 아들도 욕도 전환한 소가쟁. 예, 올리도 이제 돌멩이로 맞춰보나. 올리도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예 항상 행복하게 사십시오. 소감수다 파이팅! 야, 그 어머니 또 만나나 참 어머니도 반가워요. 아이고, 아이고. 막 누굴 놀리자는 멤버십. 막 저기 반가워한 게. 보자마자 아들아. 아이고, 네. 맞아요. 아이고, 진짜 그 아들 용식이가 또 와보니까 우리가 오늘 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 마을 한 마을 이제 매주 다니다 보면 그전 했던 마을을 다시 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런 뭐 신년이 됐을 때. 또는 어떤 그 특별한 어떤 뭐 명절이 됐을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촬영했던 마을을 한 번씩 가는 것도 맞아. 아, 되게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과 또 훈훈함을 예, 예, 느낄 예, 수 예. 있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저 소감수사가 네.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이 출연도 하고 이러시는데 그렇죠. 그냥 여점 댕기당에 네. 어디 볼일 보러 가당 시간 바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마을을 지나갈 때는 한 번쯤 너희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잠깐이라도 들렸다에 커피 한 잔만 먹은 가지고도 막 고마워 인게 마치 아이고 맛있네 너무 자 우리 2019년 한 해도 우리 삼촌들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정말 예전보다 더 많은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사도 올 한해 더욱 열심히 우리 삼촌 곁으로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고향 소식들을 많은 시청자들께 전달하는데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어 전승 프로젝트 소감수사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다 사줄게. 나나나나 자, 저희들은 그 연기 대상 시상식을 이제 성황리에 마치고 예. 송당리에 왔습니다. 송당리 하면 우리가 일회 한의과에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그 소감수사에서 시트콤을 시트콤 처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마을이 바로 송당리. 처음이라는 게 나가 처음 여기에 이제 데뷔를 하지 않았어요. 아, 방송. 아, 오랜만에 또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심을 돌아가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 만나 뵙고 새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형님 뭐 사업 때가? 아, 저는 이제 어른들이 그 팥 들어있는 걸 좋아하니까 야. 팥이 들어있는 이제 난 이제 이 장에 좋은 음료수 빵만 먹으면 또 이걸 뭐 약에 걸 가고 이게 뭐 사업 때가? 아니 난 오단분은 잊어버렸네 난 입만 들러 아이고 태우는 건 반 태우는 건 나가 태울 거 알았어 김 자 그럼 좋은 건 지가 그럼 자 우리 들어갑시다 네네 아이고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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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했어
경보 어머니가 이분을 아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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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날씨 아이고 빠졌지 아이고 이제 뭐 추워 올랐어 추워 올랐어 아이 형이야 막 좋아 어머니 여기 계시네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 80조서 예 80조서 명월이 탄생했다 이거 보는 오늘 시간 재밌고 즐거우셨지? 네. 앞으로도 우리 소감수다 열심히 촬영할 거나 우리 다른 마을 하는 것도 많이 봐주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 새해도 건강하시고 네. 생각하는 모든 일 잘 이루어 주시라고 세배 올리겠습니다. 세배.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고 네,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세배 또.